코딩 3, 4년, 대학 3, 4년 차 코딩 실습 중에서 트래픽 그 중에서도 하나, 둘, 세 개는 시범 사업으로 우리가 코딩을 진행을 했죠. 그죠? 그리고 6년서가 우리가 다 같이 코딩하는 겁니다. 파킹인데 요거는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어떤 파킹 시스템이죠. 보면은 주차장이에요. 한자가 있고 지붕 아래에 차가 하나 있는 모양이죠. 그죠? 말들이 뛰어다니는데 이 말들이 자율주행 차량입니다. 그래서 기존의 어떤 주차장하고는 많이 달라요. 어떤 점에서 다른지 그런 점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설계하려고 하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에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제가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파킹. 파킹이고 이 녀석은 자율 차량들을 저장한다고 해야 되나요? 차량들의 주차 공간. 기본적으로 도시 내에 어디다의 주차 공간을 만들 것인가 하는 건데 그걸 이 사이트, 이 프로젝트에서 같이 진행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공간 효율적인, 공간 효율적 주차 시설을 디자인하는 거고 세 번째는 어떤 차량을 언제 어디에 주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 판단하는 AI 모듈을 코딩하는 것이 여기서 파킹 파트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. 예, 이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다릅니다.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도 기존의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주차장보다 훨씬 경박 단소. 왜냐니까 자동차 자체가 경박 단소하니까. 그죠? 단소한 형식이 되고 두 번째는 기존의 자동차 주차장은 차량 소유주가 다 따로 있잖아요. 그런데 교육도시의 교육도시의 주차장은 그럴 필요가 없죠. 왜냐하면 차량의 소유주가 다 도시잖아요. 그래서 선입선출 혹은 last in, first out, LIFO라고 얘기합니다. LIFO 방식의 주차장입니다. 기존의 주차장하고 다르죠. 그렇죠? 또 후입 선출이 되겠군요.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주차한 차가 제일 먼저 빠져나오는 방식. 왜냐니까 자동차 소유자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. 교육도시 내에서. 그렇죠? 교육도시 내에서 제주 AI 교육도시 내에서 자율차량들의 주차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요 파킹입니다. 디자인도 중요하죠. 기존의 차량들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코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공간 효율적인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바람직한 방식은 차라리 지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. 그래야지 경관,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겠죠? 자, 그것이 이 파킹, 주차 공간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운용할 수 있는 방안, 운용 방안을 코딩하는 과정입니다.